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훈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동사는요, 바로 go입니다. 네, 이 go라고 하면 어딘가로 이렇게 가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주로 go bad, go wrong 이런 식으로 형용사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등장하니까 오늘 그런 느낌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들과 문장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감자의 절반이 상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이 야채 같은 걸 사놓으면 정말 금방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한 상태로 된다는 거, 고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네, 먼저 만들어 볼 때는요, 꼭 정확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라도 좋으니까 먼저 한번 얘기해 본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보고 같이 연습해 보면 훨씬 더 흡수가 잘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면 한번 했던 거니까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여기서 went는 고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o bad. 나쁜 상태로 변하는 거니까 이 감자 입장에서는 상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형 went bad. 상했어요. 라고 볼수 있고요. 무엇이 상했는지 보면 그냥 potatoes 감자들이 아니고요. half of the potatoes half of라고 해서 절반을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정상. 네, 이 절반 정도는 정상이에요. 근데 절반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네, 그래서 이 of나 the 같은 것보다는 half, potatoes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여기다 강세를 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슥 훑고 간다는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감자 박스를 열었더니 절반이 상해 있는 겁니다. Oh my god.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제가 연기는 좀 어색한 편인데요. 네, 절 보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과 같은 네, 이런 사물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얘를 주어로 삼아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이렇게 말해 줄수 있습니다. 자, 주어는 foods. 이 음식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얘네가 어떻게 된대요? Go bad. 네, 상하죠? 근데 그냥 상하는 게 아닙니다. Easily. 쉽게 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Foods go bad easily. 아, 음식물들은 쉽게 상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Go bad. 이런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맨 뒤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여름은 in summer. 네, 이렇게 뭔가 계절을 얘기할 때는요. in이라는 덩어리로 넣어주시면 돼요. in summer, in winter, 그 다음에 뭐 in spring 등등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두 가지 의미단위로 볼게요. Foods go bad easily.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in summer. 자, 연결해 볼까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녀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하얀 상태. 보통 이제 머리가 새하얀 거를 우리가 화이트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힌트 드렸으니까 3초 동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시선은 다른 데로 최대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으면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자, 영어로 얘기해 보면요. Her hair started to go gray.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는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고, 네,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이 등장했죠? 네,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대요?
아, 뭐뭐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작하다는 start. 근데 과거형이니까 started. started. 근데 이거를 좀더 짧게 하면 started. started. 그때 티드는 정말 툭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뒤에 또 to도 등장해야 되거든요. started to.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started to.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좀더 얘기하기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go gray. 희끗희끗하게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의미 단위별로 일단 주어는요. 그녀의 머리카락입니다. her hair.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 started to. 어떻게 되기 시작했죠? go gray. 네, 그래서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라고 할때 start to라는 거 요거 외워 주시면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Her hair started to go gray.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엔요.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예문인데 굉장히 부럽네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번에도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어로 만드시면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얘기해 보세요. 3. 자, 천천히 만들어 볼까요? 영어로요.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이렇게 들어갔어요. Everything. 이게 모든 거죠? Everything.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는 go well을 사용할 건데요. 뭘 보통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렇게 go well, 잘이라는 well을 등장하면 잘 되고 있다라는 긍정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제가 be plus ing. 그냥 everything go well이 아니고요. Everything's going well. 이렇게 진행형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걸좀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나 미래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안 되다가 갑자기 제 유튜브도 막 조금씩 조금씩 보다 갑자기 터져가지고 몇만 명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Everything's going well. 모든 게잘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잘 되고 있다는 시간을 말하고 있죠. 요즘에라고 할 때는요. These days 요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요렇게 하면 모든 일이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해서 긍정 파워를 이렇게 충전시켜야지 일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도 갑자기 안 되는 일이 잘될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이렇게 하면 뭐 이게 계속 잘될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어쩌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면 어쩌죠? 라는 표현을 먼저 등장시킨 다음에 일이 잘못되다라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을 얘기한다보다는 한 단어라도 한번 얘기해 본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여드리면요. What if things go wrong?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라고 할때 그냥 어떤 것이라는 things 요거 많이 등장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things 여기서는 go wrong. 그러면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잘못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Things go wrong. 그런데 앞에 what if가 붙었죠? What if. 요거 떨어뜨리지 말고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뭐뭐뭐 어쩌지? 아, 고장 나면 어떡해? 이제 컴퓨터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걱정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 예전에 갈 때는 걱정이 많아서 짐 싸면서 이거 없으면 어떡해? 나 이거 핸드폰 고장 나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됐는데요. 그럴 때는 what if, what if 요거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f things go wrong?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만들 건데요. 문장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일단 막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5초 드릴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이렇게 들어갔어요. 길다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요. 일단 뭐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일단 주어 동사로 첫 번째 의미단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거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했지라고 고민이 될 건데요. 제가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언제인지 말할 때는 when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누구인지 궁금할 때 who, 어디인지 궁금할 때 where, 언제는 when. 이렇게 의문사는 뭐한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when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구성해 보면 그것이 뭐뭐 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까 배웠었죠? It started to.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잘못되다니까 go wrong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했는지. When it started to. 잘못됩니다. go wrong 이렇게 돼요. 천천히 가볼게요.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좀 길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가지 의미단이 따로 연습해 준 다음에 붙여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갈수 있을 겁니다. 길거나 어려운 건 쪼개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이해시키고 소화시킨 다음에 붙여준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별을 앞둔 연인이나 아니면 이제 우정이 막 흔들릴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 관계가.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자, 답 보여드릴게요. 답 보여드리면요.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did you, 당신은 뭐뭐 하시나요? 라는 거는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you가 아니고 주어가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관계 같은 거나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where did you가 아니고요. did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 이게 바로 주어로 삼았죠. 자, 그래서 where did you는 어디서 네가 뭐뭐 했니? 라는 뜻이고요. Where did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뭐뭐하기 시작했죠? 라는 느낌이고요. Go wrong. 잘못되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디서 잘못됐죠?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까요?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걸로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자의 절반이 상했습니다.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천천히 다시 해볼까요? Half of the potatoes went bad.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그녀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Her hair started to go gray. Her hair started to go gray. 요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Everything's going well these days.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What if things go wrong? What if things go wrong?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I don't know when it started to go wrong. 우리 관계가 어디서 잘못됐죠?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Where did our relationship go wrong?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 어디로 가다란 느낌은 많이 들어봐서 좀 익숙할 건데,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다란 말은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해결한다보다는 한번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강의를 두 번, 세번 들어보면서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문장을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이런 과정을 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음식이 상하면 어쩌죠? 내 음식이 상하면 어쩌지? 자,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하시면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네, 틀려도 괜찮아요. 남겨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회화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